1번 함수 fx가 자 4차 함수인데 4차 함수 그래프 먼저 그릴게요. 4차 함수 먼저 그리면요. 자 여기가 2고 이거 0이거든요. 맞죠? 이거를 뭐 했다? fx의 절대값 그러니까 이거 뒤집어 올린 겁니다. 맞죠? 요렇게 뒤집어 올린 값인데 얘가 y는 b하고 만난대요. 뒤집어 올린 값을요 쌤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요 넓이 요 넓이 같습니다. 지금 요 넓이가 지금 얼마다 이거 요 넓이가 아 요 넓이는 없고 자 요거 뒤집었고 요거는 밑에 문제죠. 요거랑 요 y는 b라는 게 있어요. 맞죠? y는 b라는 게 접했다 했고 요 점 좌표는 지금 뭐야? 뭔지는 모르지만 뭐, b입니다. 이건 미분해보면 알죠? 맞죠? 그 다음에 이 fx 그래프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요 넓이가 얼마다? 45분의 64래요. 그러면 당연히 요 넓이도 얼만데요? 45분의 64가 되겠죠? 맞나요? 둘 다 넓이가 넓이부터 구해봅시다. 넓이 구하면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0에서 a 빼면 되죠. 맞지? 0에서 z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x 세제곱 어차피 적분할 거니까 다 풀어서 합시다. 마이너스 ax 4제곱 플러스 2ax 세제곱이죠. 이거 적분하래요.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ax 5제곱 플러스 2분의 1ax 4제곱 0부터 2까지고요. 0은 집어넣나 마나니까 마이너스 5분의 32a 플러스 8a가 얘는 5분의 40이니까 5분의 8a 나오네요. 맞죠? 그러니까 요 넓이 이꼴은 뭐 나온다? 45분의 64다 이거죠. 그럼 양변에 8분의 5 곱하니까 a는 45분의 64 곱하기 8분의 5 하면 얘의 약분하면 8이고 얘의 약분하면 9니까 a는 9분의 8이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아 요 식에서 a값이 9분의 8인 건 지금 잡았어요. 요 9분의 8인 건 잡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b값 구해야 되는데 요 점은 요 점에 x좌표만 안다면 대입만 하면 끝나죠. 맞나요? 또는 요 점에 그 원래 함수에 대입하면 여기는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b가 나오겠죠? 이게 y축이니까. 맞죠? 그래서 미분해가지고요. 극소값 나오는 지점 잡을게요. 원래 그래프에. f'x는요. 9분의 자 fx가 9분의 8 x제곱에 x-2니까 저거 미분해버리면요. 9분의 8 곱하기 3 떨어지니까 얼마야? 3분의 8 x 그냥 바로 미분할까요? 곱미분 씁시다. 그냥 3 미분하면 3분의 8 x제곱에 x-2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9분의 8 x세제곱 되고요. 얘 8 3분의 8로 묶어내면 3분의 8 x제곱으로 묶어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건 x-2 남고 여기는 3분의 1x 남죠. 맞죠? 자 정리할게요. 여기서 3분의 8 x제곱에 3분의 4x-2가 되고 이거 0 대기하는 값은 0. 그래서 저기는 0이죠. 그 다음 얘 0 대기하려고 그러면 4분의 6, 2분의 3인가요? 맞죠? 2분의 3. 그래서 아, 요 지점이 2분의 3이다 이거. 됐나요? 그래서 2분의 3 집어넣어 봅시다. f2분의 3이 극소값이죠. f2분의 3은 2분의 3 집어넣으면 9분의 8 곱하기 2분의 3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 그러고 2분의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거 이거 약분하고 이거 이거 약분하면 이거 3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되고 문제에서 이게 마이너스 b잖아요. 저 밑에 있는 값 맞지? 그래서 b값은 얼마 되고 2분의 3으로 되네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이것도 2분의 3이고 약분하면요 이거 이거 약분하면 4 이거 약분하면 3 답은 얼마 나온다? 3분의 4가 됩니다.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되네요.
2번 fx는 a의 x-2의 x-4 이참수네요. a가 양수이고 이 gx라는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x축에 뒤집어놨대요. 이때 fx와 gx가 서로 만나지는 않고 2와 4 둘러싸인 부분 넓인 6이다. 자, 이거는요 그래프 해석만 좀 하면 쉬워지죠. 왜냐하면 얘가 그래프가요 이거예요. 얘 그래프가 a가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게 fx인데요 gx는요 얘를 4만큼 들어 올렸어요.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충 4만큼 들어 올린 다음에 갑자기 x축에다 대칭해 버렸어요. 됐나? 그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만나지는 않는데. 그래서 gx 그래프는 이렇게 돼요. 됐나요? 모양만 뒤집어진 거죠. 정리됐나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미 이게 2고 이게 4라는 걸 알잖아. 맞나요? 근데 얘로 둘러싸인 2하고 4로 둘러싸인 넓이가 6이래. 그러면 이거 선 이렇게 쭉 긋고 여기 선 이렇게 쭉 그으면 이 쌤이 좀 잠궈서 가지만 요 높이 똑같겠죠 원래는? 맞죠?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둘러싸인 넓이 이해하나요? 요 넓이가 얼마다? 6이다 이거잖아. 됐어요? 정리됐나요?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 상수 a 갖고 와라 했지만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4겠죠? 왜냐하면 이거 x 평행이동 하기 전에 원래가 요렇게 돼 있고 이걸 4만큼 들어 올린 거잖아.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로 문제 원래는 평행이동 한 다음에 뒤집었지만 맞나? 뒤집고 평행이동 한다 생각하면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지. 맞지? 그리고 4만큼 내리면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 돼야 돼? 4가 돼.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야? 2가 돼. 그럼 이 넓이가 얼마 돼야 돼요? 8 돼야 되죠. 맞지? 근데 요 부분이 6이래. 그럼 이거 넓이 한 개가 얼만데 이거? 1이라는 거죠. 쌤 말 따로 오나요? 다 했네. 요 넓이 어떻게 이거요? 요 넓이는 6분의 최고차항 절대값 a 4-2의 세제곱이잖아. 맞나? 그럼 이 1은 6분의 8 3분의 4 a a는 얼마 된다?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x는 a에서 극대값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죠. 됐나? 이 극대값 가지는 것 좀 잡아볼까요? a값부터 구하자. 이거요 f' 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이게 3차함수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이거 2대 1인 거 이게 2 바로 적어도 이해하나? 이제 되죠? 맞죠? 이거 2대 1인 거 알죠? 그래서 뭐 혹시 필요하려나? 마이너스 3x 플러스 6x니까 이거 마이너스 3x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됩니다. 따라서 일단 x는 2예요. 요 지점은 됐죠? 그리고 요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3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서 둘러싸인 넓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어? 근데 이게 하나 접했네. 그럼 요 넓이 어떻게 구해요 우리? 12분의 절대값 a 맞나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3-0의 4제곱이죠. 그러면 12분의 81 4분의 27이네요. 그러니까 요 넓이는 일단 4분의 27인 거 내가 판단했어. 됐나요? 됐어.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직선이요 이 직선이 있어. 요 지점 요 직선에서 이렇게 선을 쭉 꺼는 직선을 꺼는데 요게 하필이면 요 넓이를 2등분 한대요. 전체 넓이를.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요거 2로 나누면 되죠. 맞지? 그럼 요 넓이는 지금 얼마야? 8분의 27이에요. 됐나요? 자, 보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네. 전체 넓이 요 넓이 구하실 수 없어.
넓이 구한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 빼면 되죠. 맞죠? 합시다. 일단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거. 그러니까 뭐 요렇게 생겨먹은 요 넓이. 됐죠? 요 넓이 어떻게 구하냐? 얘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의 dx 이거죠. 됐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왜 이래? 플러스 x 세제곱 0부터 2까지니까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이게 4 나오네요. 지금 이 넓이가 얼마야? 4야. 됐나요? 이거 이해했어요? 근데 요게 지금 얼마야? 8분의 27이라며. 어디 갔나? 요게. 요게 8분의 27이잖아. 4가 8분의 30이거든요? 그러면 요 놈의 넓이가 얼마 나와야 돼? 8분의 5가 되나요? 그래, 두 개 더하면 8분의 20, 32가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 삼각형 넓이만 구하면 돼.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하니까 밑변하고 높이를 알아야 되죠. 됐나요? 지금 문제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요 직선식을 찾아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지금 됐죠? 자, 요즘 좌표부터 해봅시다. 요즘 좌표는 뭐예요? 2 콤마. 저 20으로 얼마 나오죠? 4 나오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럼 요 길이는 4라는 것도 됐네. 여기 4 맞죠? 맞지? 그럼 밑변의 길이 얼마 돼요? 밑변의 길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삼각형이 지금 이따위로 생겼는데 얘 밑변의 길이를 쌤이 뭐 잠깐 K라 둘까요? 요거 4잖아.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돼? 2K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근데 얘가 지금 얼마 돼? 8분의 5라며. 그럼 K 이꼴 얼마 돼요? 16분의 5죠. 맞나요? 정리했어요? 그럼 끝났지? 자, 봐. 요 길이가 16분의 5인데요. 이 문제에서 언급하는 건 뭐야? 기울기 N 값이가? 맞아?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해? 이거 보니 이거죠? 요 기울기는 두 점 사이 기울기는 x전가량분의 y전가량이잖아. 그래서 아 기울기 M은 얼마 된다? 16분의 5 분의 얼마? 4. 따라서 본분수 쓰면 얼마 돼? 5분의 64 되나요? 됐습니까? 4번 F0인 0인 3차 함수 F0이 0이란 말은 그러니까 상수가 0이라는 거죠. 맞죠? 자, 일단 3차 함수가 있는데 그 도함수가 6의 x-1 x-scale a꼴로 나타났다. 그래프로 나왔죠. 요 놈인데 f'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와 곡선 f'과 x는 b로 둘러싸인 요 넓이가 서로 같고 극소값은 또 0이래요. 자, 지금 문자가 여러 개 나와버렸기 때문에 식 정리하기가 좀 까다로워졌습니다. 자, 일단은 요 넓이 구하자. 요 넓이. 요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죠. 맞지? F'에 대한 그래프의 최고차항이 6이거든요. 맞나? 얘가 최고차항이 6이기 때문에 요 넓이는 어떻게 돼요? 6분의 절대값 6의 a-1의 세제곱이 됩니다. 결론 그냥 뭐예요? a-1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이 넓이도 무조건 뭐 나올 거다? a-1의 세제곱꼴로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넓이 알려고 그러면 이 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쌤이 f'x 좀 풀어줄게요. 얘는요 6x제곱 요거는 마이너스에 6에 a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6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6x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x 플러스 6a에 대한 적분값이고, 정리하면 2x3제곱 마이너스 3에 a 플러스 1의 x제곱 플러스 6a의 x, 이거 a부터 b까지죠. 자, 여기 b 집어넣으면요, 2b의 3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의 b제곱 플러스 6a제곱 6ab, sorry 식이 기네. 딴 거부터 쓸 거 그랬나? 극소값부터 구할 거 그랬나? 일단 극소값부터 구하면 식이 좀 간단해질 것 같다. 극소값이 지금 뭐예요? A일 때잖아, 맞지? 맞나? 이거 적분한 다음에 A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했거든요. 극소값부터 구합시다. 요거 잠깐 놔둘게요. 잠깐만. 극소값부터 구하자. 문자가 너무 많아서. 극소값은 어차피 A일 때 맞불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A 집어넣으면 얼마 돼? 6A제곱 마이너스 6A제곱 마이너스 6A. 0 나오네? 망했죠. 아, 아니. 근데 뭐 안 하노? 극소값 구하는데 적분한 값이 집어넣어야죠. 미안, 적분한 값이 집어넣어야 되죠. 당연히 A 집어넣으면 0 되겠지. 쌤 엉뚱한데 집어넣었다. 여기 집어넣으면 극소 얼마 돼야 돼요? 2A 세제곱 요거 마이너스 3a 세제곱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은 게 0이구나.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 집어넣으면 얼마고? 마이너스 3a 제곱이가 플러스 6a 제곱, 맞죠? 원래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돼. 원래 이게 지금 이거 적분한 거잖아, 맞지? 적분한 건데, 원래 적분상수 C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정적분이라서 내가 안 적어줬던 거고, 얘는 부정적분에 대입할 건데, 어차피 F0은 0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상수값 안 적은 겁니다. 근데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온다, 이거? 0 나온대. 그럼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A3제곱에 플러스 3A제곱 되거든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묶어내면 A-3은 0이죠? 그러니까 A값은 당연히 얼마 돼야 돼? 3 돼야 되겠죠? A가 음수는 아니, 0은 아니니까요. 맞나? 일단 A가 3이래요. 그럼 이 넓이도 정 다 나와버렸다. 지금 8이네 이거. 이 넓이가 8이니까 얘 넓이도 얼마 돼야 돼? 8이야. 됐나요? 자, 이 계산할게요. 그러면 쌤이 지금 A가 3이니까 요 식을 하고 난 뒤 집어넣을까? 너 지금 여기까지 적은 사람도 있죠? 맞죠? 요 B 집어넣음까지 했어요. 빼기. 여기 A 집어넣으면 이거 0 나옵니다. 금방 A 집어넣어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B 집어넣은 값에서 A 집어넣은 값 빼야 되는데 A 집어넣으면 0 나온다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2B 3제곱이고, 자, 지금 A가 3인 거 알았어요. 그럼 이거 얼마 돼? 4, 3, 12 마이너스 12B 제곱이고, 3 집어넣으면 18B고요. 이거 얼마 돼야 된다? 8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넓이 8이니까. 됐나요? 2로 나누고 정리합시다. B 세제곱 마이너스 6B 제곱 플러스 9B 마이너스 4는 0이고, 당연히 생각해보자. A가 3이거든. 맞나? 1, 2 이런 거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 B가 A보다 큰데. 4 집어넣어봅시다. 4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16 곱하기 6, 96. 4 집은 36, 빼기 4. 요거 두 개 다음 100, 요거 두 개 다음 마이너스 100. 나오죠? 맞지? 당연히 뭐, 인수분해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죠? 조립점 써서 뭐 해도 되겠지만 어차피 필요 없어. 어차피 B가 산 건 알아. 됐나요? 두 개 다 알아요. 답은 7입니다. 5번.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과 y는 x 플러스 1로 둘러싸인 넓이를, 자, 얘와, 잘 보세요. 지금 말하는 게 이겁니다. 얘와
얘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X는 K라는 직선이 쫙 꺼버리니까 넓이가 달라 보이는데? 아무튼 요 넓이랑 같다 이 말이야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한지 볼까요? 얘랑 얘랑 연립하면 여기 있는 해가 뭔지 몰라도 알파로 나오고 여기 있는 해가 뭔지 몰라도 베타로 나오겠죠? 맞지? 그럼 우리 원래 쓰던 공식대로 풀면 되죠? 자 넓이 구해봅시다. 넓이 구하면 일단 K값 나오겠죠? 일단 얘에서 얘 뺀 건데 식만 정리합시다. 요것도 연립하는 해부터 구하자.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과 x 플러스 2가 같대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은 0 되죠. 맞나? 이거의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로 둘 수는 있어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봤을 때. 맞죠? 이해됩니까? 근데 k라는 놈이 이 넓이를 2등분한대. 자, 요게요. 니들 내용을 이제 그래프 해석 개념이죠. 요거를요. 요 그래프로 보면 힘들어요. 근데요, 봐봐.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말이야. 잘 봐. 얘는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직선 따로 곡선 따로의 중간에 끄은 거잖아. 맞춰서 넓이 갖게. 근데 얘는 내가 연립한 식이니까 이거랑 이거로 보는 거죠. 지금 이거의 그래프는 얘랑 얘랑 보는 거고 두 개 그린 거고 내가 연립해버렸으니까 얘랑 x축이랑 보는 거니까 지금 이 그래프나 넓이는 뭐하다? 똑같습니다.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요 넓이나 이 넓이나 넓이는 똑같겠죠. 내가 식을 표현만 바르게 하는 거죠. 얘 2차랑 1차랑 연립. 얘는 이항 다해가 2차랑 x축이랑 연립. 맞죠? 근데 봐봐. 얘 넓이를 2등분하는 놈이 k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얘도 넓이 2등분하는 놈이 k겠네. 맞나요? 근데 k가요. 얘는 지금 딱 대칭되는 놈이니까 여기 딱 중간에 k가 들어가야겠죠? 맞나요? 근데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3의 제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3이 돼야 돼요. 내 말 이해하나요? 다시 이쪽에 있는 그래프는 이러한 2차 함수랑 이러한 1차 함수가 이렇게 넓이가 생겼는데 얘는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다 보니까 딱 중간에 선 꺼버리면 당연히 이쪽이 작아지겠지. 맞잖아, 맞지? 그래서 이게 약간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쳤단 말이야. 맞죠? 이게 K인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게 해주는 직선이 K라 이 말이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 얘와 얘 넓이를 X는 K로 쪼갰더니 넓이가 같아졌습니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거를 요렇게 어차피 인수분해가 안되기 때문에 요렇게 보지 말고 이거 이항해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8이랑 X축이랑 됐나? 요렇게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얘가 지금 얘겠죠. 맞죠? 근데 똑같이 X는 K도 이 넓이를 2등분할 거라고.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면 근데 얘는 딱 좌우 대칭인 놈이기 때문에 축만 잡으면 돼요. 축만. 근데 축이 지금 3이잖아. K가 3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됐나? 자, 그럼 K가 3인 건 잡아냈어요. 이제 뭐 하자? 문제에서 0부터 K까지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요. 요 넓이. 맞죠? 요 넓이 구하래요. 자, 요 넓이 어떻게 구할까? 범위는 나왔고, 아, 0부터 3. 이거 직선 알고, 이거 곡선 아니까 그냥 단순 적분하면 끝나죠. 맞지? 적분합시다.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누구에서 누구 빼요? x 플러스 2에서 2차 함수 빼야 돼요. 그냥 끝납니다. 끝난 거예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3제곱 5x 6x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 플러스 3x제곱 8이니까 플러스 8x 0부터 3까지
정리하면 0은 있으나 많으니까 치우고 3 집어넣으면요 27 마이너스 9 플러스 27 플러스 24 이래 되나요? 얼마야? 18 24 18 24 42가? 맞아요? 그래서 답은 42다 이거죠. 6번 f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인데 이거 역함수를 gx라 하고 다음과 같은 식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 예전에 이런 거 있었어요. 잘 보세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fa부터 fb까지 gx dx. 이거는요 bfb 빼기 afa와 같습니다. 이거는 쌤이 몇 번씩 언급했던 공식이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푸는 게 낫거든요. 이게 역함수 문제라서 그래요. 원래는 쌤이 지금 이거 설명하기 시간이 좀 아까운데 원래 이런 그래프가 있고 여기 이런 그래프가 있다 치자. 역함수로 이게 ynx고 맞나요? 내가 이게 f다 이게 f라고 합시다. 여기 이거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이게 fa야 맞죠?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지금? 그 다음에 만약에 b를 쌤이 이게 좀 그래프를 그리기 좀 애매했네. b를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요게 지금 뭐 돼요? fb가 되죠. 맞죠? 근데 이게 역함수니까 이쪽으로도 오는 거거든요. 지금 봐봐 무슨 말이냐면 a부터 b까지 fx는요 a부터 b까지 fx는 이 넓이에요. 쌤 지금 넓이만 봅시다. 이거 요 넓이죠. 요 넓이 a부터 b까지 fx 적분한 거 맞죠? 그 다음에 gx를 fa부터 fb야 이거 대칭이니까 여기 있겠죠. 얘도 대칭이니까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쌤이 그림을 지금 잘 못 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갑자기 쌤이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역함수니까 이걸로 보자. 이걸로 이거 보지 말고 역함수니까 이거에서 xy 위치 바뀐 거니까 fa부터 fb라서 요 넓이하고 똑같아요. 역함수는 y값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이 넓이 이 넓이 두 개 더한 거는요 전체 이 넓이에서 요 넓이 사각형 뺀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bfb에서 afa 빼라고 했던 거거든요. 쌤이 그래프를 제대로 안 그려서 지금 조금 너가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원래 내가 이 공식을 외우라고 했죠. 자 근데 내가 이걸 왜 언급했냐 하면 봐봐 여기 0 집어넣으면 a가 나와요. 여기 a 집어넣으면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a니까 a 세제곱 플러스 2a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 식을 요 공식 이용하면요 얘들 둘이 곱한 a 4제곱 플러스 3 2a 제곱이랑 얘 세 빼면 뭐 나와? 저 미안 얘들 둘이 곱하면 0 나오죠. 그러니까 빼면 뭐 나와? 그냥 는 3이 돼버려요. 그러면 a 4제곱 플러스 2a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a 제곱 플러스 3, a 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럼 a는 당연히 1이겠죠. 맞나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고 여기는 허수밖에 안 나오고요. 여기는 뿔마일 나오는데 저기 양수라고 적혀있으니까 a가 1 돼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지금 이게 1이에요 1. 됐나요? 자 이거 잡아냈고 그 다음에 요 둘러싼 넓이 구하라고 하거든요. 보세요. gx는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식 구할 때 gx로 구하면 안 돼요. 원래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gx하고 만난다고 했지만 실제로 fx와 gx가 만나는 지점은 y는 x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난 이 넓이 구하면 되죠. 그래 저거 두 배 하면 되거든요. 맞나요? 근데 저거 넓이 구하기가 조금 귀찮습니다. 왜 귀찮냐? 자 봐봐.
제가 지금 그림만 확대해서 좀 보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돼 뭐야 이렇게 돼 있다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넓이는요, 이 넓이는 끊어서 따로 계산해야 되죠. 요 넓이는 어떻게 계산해? 원래 이거에서 이거 빼야 되지. 맞지? 이 식 뭔지 알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는 y는 x니까 얘에서 빼고 1 빼면 되잖아. 2로 나누면 되잖아. 원래 우리 정리할 때 삼각형 넓이에서 요거 그냥 빼면 되잖아, 이게. 자, 요 두 개 넓이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요 넓이 일단 먼저 구하면, 잘 봐. 요게 1이면 요게 1이니까 요 삼각형 넓이 2분의 1이에요. 그럼 요 넓이는 일단 4분의 1이죠. 바로 끝났죠? 그 다음 요 넓이 어떻게 구해? 요 넓이는 여기는 x값부터 어디까지? 0까지 적분하면 끝납니다. 맞죠? 이해됐나요? 이 직선, 이 곡선식이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고 예식이 y는 x니까 위에서 밑에 거 뺀 다음에 뭐 해버리면 돼? 정리하면 끝나죠? 근데 이 점을 몰라요. 이 점 하려고 그러면 얘랑 얘랑 연립해야 되죠, 또? 교점이니까.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랑 x랑 같아지니까 이거 넘겨버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 당연히 실근은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 해는 또 마이너스 1이야. 결론, 요 왼쪽에 있는 거 쌤 이제 요게 색칠한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요렇게 꺼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맞나요? 저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구에서 누구 뺀 거야? x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서 x 뺀 거죠.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1입니다. 내 말 이해했나요? 얘에서 얘 뺀 거잖아. 그럼 x가 없어지니까 x세제곱 플러스 1 dx고요. 아니, 1이 아니고 쏘리 0. 맞나요? 자,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분의 1 빼기 1. 따라서 얘는 얼마 돼? 4분의 3이 돼요. 결론. 요 넓이가 4분의 3이고, 요 넓이는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다 하면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끊어서 내가 요 위에 부분 계산하니까 이게 얼마 나왔다? 1 나왔다. 그럼 요 밑에 부분도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답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속도가 나왔고요. 0에서의 위치는 원점이다. 그러면 이 위치에 대한 식 바로 구할 수 있죠. XT는 얼만데요? 2분의 1 AT제곱이가 마이너스 3T고 원래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0 집어넣으면 0 나온다 했으니까 그냥 끝이에요, 이게. 맞나요? 맞죠? 적분한 겁니다, 적분. 속도 적분하면 위치 나오잖아요. 자, 그때 1과 3과 6에서의 위치를 각각 x1, x2, x3로 한대요. 그러면 x1은요, x1의 좌표는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2분의 1a-3이고 x2는요, 2 집어넣으면 2a-6이고 x3, 3 집어넣으면요, 2를 집어넣는 게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죠. 3 집어넣으면 2분의 9a-9가 되고 6 집어넣으면 18a-18이 되죠. 됐나요? 자, 근데 이거 뭐 하는데? 등차수를 이룬대. 등차수를 이룬다는 말은 등차중앙 쓰면 되죠. 얘 두 배랑 얘들 둘이 더한 거랑 같다. 얘 두 배 하면 9a-18이고 얘들 둘이 더하면 2분의 37a-21이죠. 맞나요? 귀찮으니까 2 곱합시다. 18a-36은 37a-42고 이거 쑥 넘어오면 19a고 이거 넘어가면 이 답이 왜 이래야 근데? 이 분순이? 이 넘어가면 얼마야? 6이가? 그러면 a는 얼마 돼? 19분의 6이가? 됩니까? 답은 2번이네요. 8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속도를 FT, GT라고 한대요. 자, 일단은 위치식 만듭시다.
얘 적분한 걸 large F로 하면 위치입니다. 이거 large FT는 6T-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large GT 맞나? 얘는요 2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15입니다. 자, 왜 이걸 적었냐면 적분 상수가 0일 때 0 나왔고 0일 때 15 나온다 해서 내가 안 적었고 여기는 15 적어준 거예요. 됐나요? 이 위치가 두 개 나왔죠. 이때 두 위치가 T가 알파와 베타에서 서로 만난대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만났다 했으니까 위치가 같겠죠. 두 개 같다로 풉니다. 그럼 바로 는이라 가정하고 이항 해버리면요 3T 제곱 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는 0,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는 0, 따라서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아 T는 언제? 1 또는 T는 얼마다? 5다 이거죠. 맞나? 이때 각각의 그래프에서 1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야. 그러면 자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에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맞죠? 자 그럼 속도 그래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쉽죠 지금? 이거 끝났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직선이 얘는요 엑셀편이 3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3이란 말이야. 맞나요? Y좌표는 Y축은 안 그릴게요. 근데 봐봐. 1부터 5까지 둘러싸인 이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지금 움직인 거리는. 근데 여기에 요 길이가 2죠? 요 길이 2 맞나? 요 길이 얼마예요? 기울기가 잘 생각해봐. 그냥 숫자 대입해도 되죠.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4 나오는데 기울기가 2니까 2분의 4 돼야 되잖아. 맞나요? 이거 지금 FT 그래프라고. 그럼 요 넓이 얼마야? 4죠, 4. 그럼 요것도 4죠. 따라서 요거 두 개 넓이 합하면 얼마 돼? 8 나오죠. 자, 두 번째 그래프도 그려봅시다. 두 번째 그래프는요, 기울기가 4인 놈이야. 그러니까 직선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경사가 더 급하다, 이 말이야, 얘보다. 맞지? 근데 제가 또 0 되는 지점이 언제야? 3이죠. 맞나? 그리고 1부터 어디까지? 또 5까지 둘러싸인 이 넓이 또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길이가 2죠? 그럼 얘가 8인 거 이제 이해되죠? 왜냐하면 기울기가 4니까 2, 8이잖아. 그래 약분하면 4 나오겠지. 맞나? 그럼 요 넓이 8이고 요 넓이 8이니까 이거 넓이 더기다 하면 16이에요. 각각의 움직인 거리는 넓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8 더하기 16에서 답은 얼마 나와야 돼요? 24가 5번에 있구나. 깜짝 놀랐다. 됐나요? 됐어요?